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조금 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헤이그 특사였던 이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리더잘에서 열린 2차 만국평화회의에는 이상설, 이준, 이휘종 3명의 고종 황제 특사가 파견됐습니다. 116년 뒤 이곳을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결국은 국제법이라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공유하게 된 회의입니다. 이어 이준 열사가 순국한 곳에 만들어진 기념관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린 헤이그 특사의 활동을 듣고 독립을 위해 애쓰신 순국 선열들의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6.25 참전 용사를 만나 영웅의 제복을 선물했습니다. 우리의 자유수호를 위해서 선진하라고 참전 용사를 영웅의 제복을 대한민국 국민을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은 여당 대표의 사퇴, 추가 개각 등 산적한 국내 현안이 기다리고 있는 귀국길에 오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